신민준 선수 손바람을 냅니다. 이거 귀도 신경이 많이 쓰이겠는데요. 부분적으로는 흙이 늘어서 둔다면 막을 때 호구쳐서 이 흙도를 살릴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보다 지금 이 자리가 큰지는 모르겠어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지금 흙이 느는 게 아니라 호구를 쳤고요. 지금 이 호구 친수의 의미는 막으면은 이쪽을 젖혀서 여기 막는 게 또 이쪽 부근으로 놓고 본다면 선수죠. 이렇게 단수 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선수면은 막을 때 호구 치는 순간 이게 훨씬 더 크게 삽니다.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은 여기보다 지금 이 자리가 작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지금 바둑이 좋은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들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네. 네, 부분적으로는 일단 둬서 잡힌 꼴이기 때문에 솔직히 좀 겁은 나거든요. 오히려 바둑이 좋을 때는 이 부분을 아껴놓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. 네, 그렇죠. 그냥 우상 쪽에 한 점을 잡아두면은 그게 가장 깔끔한데요. 우상 쪽을 중반 막 시작할 때부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직도 착점이 놓여지지는 않았습니다. 네, 일단 집으로만 놓고 본다면 한 20집 정도의 정말 큰 자리인데 다른 곳을 두느라 지금 두 선수가 바빠요. 네, 지금 이 교환을 했다는 것은 백이 받는다면은 이제는 드디어 우상 쪽이 흙의 손으로 돌아가는 것 같네요. 우변 파다 뒀고요. 네, 우상 쪽은 신민준 선수에게 손이 돌아갔습니다. 지금 단순하게 차이는 이쪽 부근에서 백이 거의 5집 이상, 한 7집 정도는 최소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. 이쪽도 열고. 네, 전체적으로 흙이 불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. 7집 정도는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두다 보면 오히려 흙이 7집이 날 것 같거든요. 오히려 그곳에 집을 만들려다가 여기저기 백이 뜯기게 될 것 같아요. 네, 그렇죠. 뭐 이런 데를 끼우더라도 백은 이렇게 뒤로 받을 수밖에 없고요. 네. 돌파하는 순간 뭐 이 두 점이 잡히는 거는 일도 아니죠. 일단 중앙 쪽을 막아보긴 하는데요. 네, 신민준 선수 승기를 잡은 순간부터는 정말 빈틈없이 잘 둡니다. 아, 이 꼬부리는 수만으로도 이곳 막아가기가 쉽지가 않겠습니다. 네, 사실상 승부가 났어요.
지금의 형세 100이 집으로 좀 부담스러운 모양인데요. 네, 이후도 수순은 조금 더 진행이 됐습니다만 신민준 선수의 불계승으로 끝이 났습니다.